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 미국 시장에서 금리의 상승세와 함께 여러 가지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어도 국내 증시는 잘 견딥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종목과 섹터 쪽으로 계속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에 저희 빨간 펜에서 금융주를 하다가 소개시켜드린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어떤 특색 있는 또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은 계속 필요하다는 쪽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에 따른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미니코스피 200 시장 조성자가 이제 공매도 이제 제한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조성자 이제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까지 보였던 변동성이 축소될 수가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흐름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좀 약간 정체를 보이는 상황들도 이런 쪽에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로 그 알루토라고 하는 회사 그 LG전자와 룩소프트와 관련된 합작 법인이 이제 드디어 출범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제 주력을 하면서 성과가 나올 걸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전장 관련된 쪽에 하나의 매출원들이 더 커지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1, 2월 달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 부분들이 방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산업 생산 플러스 33%, 그리고 소매 판매 35% 이런 식으로 모두 다 3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죠. 와 이렇게 크게 좋아졌구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작년 동기다 보니까 작년 1, 2월 달은 중국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일단 괜찮긴 괜찮은데 그 부분을 감안한 기저효과가 지금 깔리면서 쉽게 말씀드리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복 수업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상화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요. 특히 이제 작년 동기와 같이 연결돼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한 30%대 이상씩 성장한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는 여전히 확장세 정도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적어도 한 4월 달 정도,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서프라이즈한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전히 확장세는 확장세되 어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좀 급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3월 16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수출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지금 수출 물량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수출 쪽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신규 상장되는 네오이뮨텍. 이번 주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두세 종목, 대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죠.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회사가 나오는데 차세대 면역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전체 요전으로 어떤 변화가 나온지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2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또 중요한 지표죠.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일 겁니다. 일단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월 달에 1, 2월 달 보셨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소매 판매가 빠르게 올라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또 수직적인 모습들로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좋아진다.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금리가 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지표가 좋게 발표돼도 금리가 같이 뛰게 된다라고 되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쯤 체크를 하면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반응들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독일의 주 경기 기대 지수 이쪽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직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힘든데 기대지수는 오히려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나 뭐 어떤 다우지수보다 더 강한 쪽이 독일지수입니다. 독일지수가 강하고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요? 이 부분은 아마 환율에서 영향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유로와 약세 쪽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독일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를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완전하게 백신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ECB가 얘기했던 어떤
채권 매입을 더 늘린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고용 동향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뭘까? 아마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이제 중국과 미국 또 한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 쪽에서의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방역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참석은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언팩 행사가 나오는데 갤럭시 A52, A72 이쪽도 중저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로 지금 화웨이가 노리던 부분들을 계속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생각보다 좀 삼성전자의 지금 스마트폰 여력은 생각보다 좀 위축돼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진단기기, 진단시약 쪽이다 보니까 약간 아직은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가장 이날에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 FOMC 회의 결과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더 나올 건 없습니다. 나올 건 없는데 얼만큼 시장을 좀 다독이느냐 이 부분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다라는 정도로만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3월 18일 8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중국 미국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되죠. 그래서 오랜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알래스카에서 또 열립니다. 추운 지방에서 열리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냉랭하지 않게 이어지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은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챙기자.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다보링크라는 회사가 통신장비 회사인데 스펙 합병해서 또 상장이 되는데 또 통신장비주도 지금 뜨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2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의 동향을 OECD 경기선행지수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한국은 최상위에 있습니다. 가장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나왔을 때 어떤 대표적으로 선두에 서는 국가 한국이죠. 그다음 뭐 중국 이런 식으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이만큼 높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 특히 이를 어디서 보냐 하면 수출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잘 되고 이런 어떤 계속 OECD 경기선행지수가 확장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주식을 줄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은 여전히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들은 계속 관심 있게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라는 쪽도 또 하나의 지표다라는 관점 쪽에서 경기선행지수의 흐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실적 발표가 페덱스, 나이키가 이어지는데 또 경기 바로미터의 한 종목이죠. 또 나이키 같은 경우도 패션 의류 쪽의 변화 여부들 체크하면서 실적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19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남의 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챙겨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슈와 함께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잘 차익 매물을 이끌어 소화하는지 여부들이 더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 밖에 북경 의료위기 박람회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어떤 치과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보톡스 관련된 쪽 이런 세부적인 섹터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쪽이 있다라는 쪽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 빨간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떤 같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 분명히 올해 회복되고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대표적으로 어떤 지표부터 또 FOMC 회의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되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잘 견디는지 여부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